기술 혁명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요즘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 혁명 시대만의 특징을 알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가진 특징을 잘 살리면 돼요. 그리고 이 기술 혁명 시대가 다가올수록 더 강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주면 되겠죠, 우리가. 뭐냐면요. 훨씬 더 감성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또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이게 기술 혁명 시대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그게 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즘 굉장히 특이한 알람들이 많아요. 알람 시계들이 지금 뭐 알람이 울리면 아령을 뭐몇번 해서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거, 아니면 막 도망가요. 그걸 잡아서 꺼야 되는 거. 아니면 프로펠러가 막 날아가요. 그거를 잡아서 끼워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소리만 삐삐삐 울리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재밌게 깰수 있고 확실하게 깰수 있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해서 이런 제품이 나오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잔소리로 돈 버는 그런 직업이 많아요. 뭐, 개인 트레이너 같은 경우. 우리가 혼자 운동을 하면 잘안 되잖아요. 근데 트레이너가 옆에서 계속 몇번더 하라고 막 보챕니다. 다그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런 잔소리로 돈을 버는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성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판 피노키오의 시대라고 제가 썼는데요.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거짓말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요즘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작동이 잘안될수 있는데, 요즘은 얼굴에 흐르는 혈류량으로 거짓말을 탐지하는 그런 기술이 점점점 발전되고 있대요. 그래서 피노키오가 왜 코가 거짓말하면 길어지듯이 실제로 코로 혈류량이 증가한대요, 거짓말을 하면.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감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거짓말을 점점 할수 없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특히 그러잖아요. 무슨 잘못된 것이 SNS나 이런 거로 금방 퍼지고요. 정직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로봇도 감성을 자극하는 로봇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벽한 로봇이 아니라 뭔가 기능이 부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로봇이 있대요. 집을 청소를 해놓으면 막 어지르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 중년 주부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어지르는 식구들이 없어서 심심한 주부들이 이제 청소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막 어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치우면서 또 일을 찾는 거죠. 그리고 뭐 쓰레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줍도록 만드는 거예요. 옆에 가서 쓰레기 좀 주워서 여기 넣어주세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주워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사까지 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그런 부족한 로봇이 요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점점 이렇게 사람의 감성, 재미를 자극하는 것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런 관련된 일자리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얼굴이 못생겼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은 성형수술도 많고요. 또 정말 인형같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왜냐면 얼굴을 점점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꾸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자연적인 얼굴이 굉장히 그립더라고요. 그런 탤런트가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점점 성형수술 더 많아지고 더 로봇이 많아지면 그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인간적이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얼굴이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